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영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접골목이라는 나무의 잎사귀예요. 이 접골목 잎사귀를 제가 지금 따고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빈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베었어요. 베었더니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수북히 났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접골목은 말 그대로 부러진 뼈가 붙는다는 뜻의 접골목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자 작년에 베어놓은 것 중에 새순을 자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산에서 씨 받아가지고 10여 년 전에 심은 네 저희가 이렇게 씨를 받았거든요. 자 요렇게도 나요. 지금 요렇게도 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접골목이 여러분이 보기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자 그런데 일로 따라와 보세요.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햇볕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렸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산에 가시면 이런 열매를 보시면 아마 따시기 쉬울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붉은 열매가 달릴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또 다시 찍어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부러짐 이렇게 해서 요거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따세요. 이렇게 따시면 돼요. 자 이게 부러진 뼈도 붙인다는 접골목이라는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되고 요건 아까 새순에서 올라온 거죠. 새순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아우 저희는 요때 근데 요게 참기름 나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이게 한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한 나무가 씨 떨어지면 이게 많아요. 굉장히 오래 전에 요렇게 한 거잖아요 언니. 네 10년 넘었어요. 네 이게 오래 전에 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 나무는. 계속 자르고 있는데 자 이 나무에 여러분 가시다 보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돼도 요것도 접골목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생겨도 요렇게 여러분 요것도 접골목이고 요거는 작년에 뵌 건데 새순이 이렇게 소복히 나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가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이게 산에 가면 냄새가 참기름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저한테는 참기름 나물이라고 이렇게 줬는데 사실은 이거 어떤 분들은 참기름 예쁜 마음으로 맡으면 참기름 냄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비린내나 비슷하게 난다고 그럴까요? 다르게 냄새 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참기름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가셔서 반드시 우려서 드셔야지. 하루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나 그 정도 우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 흐르는 하루 우커야 돼. 하루 예, 하루 정도 반드시 특히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을 때는 더 하거든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을 때는 더 해요. 우르시는데 이거를 우려서 나물로 이렇게 묻혀서 소금 간만 해서 드시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우려서 나물로 묻혀서 드시면 어떤 게 있냐면 배가 그냥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뭐 배가 아파서 뒤굴뒤굴 둥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냥 화장실이 그냥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거 드릴 때 되면 저희 화장실이 그 가게에 음식점에 화장실이 막힐 때가 많아요. 그동안에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거 드시고 곧바로 화장실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특히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나무 있죠. 이 나무는 사시사철 채취가 가능해요. 이거는 나무를 끓여서 드시면 부러진 뼈도 붙이고 관절에도 좋고 류마티스 신경통 이런데 아주 막 이게 통증을 가장 빨리 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접골목이거든요. 뼈가 부러졌을 때 붙이는 역할을 빨리 한다고 그러고 골밀도도 굉장히 좋아지게 한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뭐 이거를 많이 드시면 미인도 된다고 하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혈액순환도 굉장히 잘 된다고 되어 있고요. 소변도 아주 잘 나오고요. 소변도. 나무가 뼈에 좋은 나무는 이 나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나무는. 그런가요? 예, 뼈에 좋은 나무는 나무가 이 접골목 하나라.
그러니까는 목, 접골목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부러진 뼈도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자,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것도 접골목이거든요. 이것도 접골목이고 이것도 지금 접골목이에요. 이 접골목에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로 와보세요. 요게 지금 열매로 달려있지만 요 밑에 거는 이렇게 보세요. 요건 열매도 달려있지만 하나는 열매를 요 밑에 거 열매를 안 달렸죠? 요것도 따도 되는 거예요. 요런 거 다. 이렇게 따시면. 따시면 또 나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이 접골목 이것도 따시고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런 것도 따셔서 이게 잘라서 이것도 끓여서 드시면은 뼈에 좋아요. 그 대신에 하루에 몇 번? 세 번. 하루에 세 번만 드세요. 이거. 자, 여러분 요 나무 지금 제가 자른 거잖아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만 드시면 돼요. 이 나무를 잘라서 이 나무를 잘라서 끓여 드셨을 때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2리터 정도 물을 팔팔팔팔 끓이면 반으로 약불에서 반으로 줄여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으로 드시는데 이게 말려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으로 그냥 잘라다가 생으로 잘라다가 그 종이컵 하나 정도로 끓이시는 건데요. 이거 나머지는 다 냉동실에다 얼려주세요. 여러분 냉동실에다가 그래야지 오래 보관하면서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에 가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군락을 이루면 다 많아요. 저희는 이거를 실에 받아서 뭐를 했죠 언니? 포터에다가 포터를 했습니다. 포터에다가 해서 이렇게 심어서 오랜 시간 거쳐서 이만큼 된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거쳐서 저희가 씨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셔서 씨를 받아서 여러분도 이제 씨가 댕길 때도 있고 꽃이 피면 아주 이쁘거든요. 이 꽃 필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나물로 지금 저도 이거 따가서 오늘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울커서 내일 손님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울러드시고 임산부는 드시 너무 허약 체질이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화장실을 자꾸 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하루 울커서 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뭐 이게 부작용으로 해서 뭐 그냥 막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둥글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은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조금씩 드시면 돼요. 네. 조금씩 드세요. 네.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